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침인데, 예, 어제 맞는 거 이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뭐냐, 시계와, 지금 이게 배경이죠? 배경을 넣었고, 그 다음에 시계와 그 움직이는 방원 처리를 스레드로 한번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넣어야 되니까, 그 제이 레이어드 패널을 한번 이용해서 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아 뉴클래스 제이 레이어드 패널 뉴클래스죠. 그다음에 레이어드 패널 셋 바운즈 해서 0, 0, 튜닝백, 900.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널로 해줄 겁니다. 이 프레임은 널 레이아웃을 해주고, 이렇게 수동으로 일일이 잡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것들도 널로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놓은, 일단 레이어드 패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 패널 넣고 뉴 인티지어 0 순서대로 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어드 패널 실행 한번 해보면요. 아씨 안 뜹니다. 잠시만요. 셀 레이아웃 패널. 아, 예. 여기 있는 게 지금 제 레이어드 패널 또한 지금 레이아웃이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패널이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도 그 레이아웃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 패널 점셀 레이아웃 널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 패널 셋 바운즈 해서 0 마이너스 30 이거는 1600 900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는 지금 배경이 됐죠? 지금 이제 레이어드 처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가지고 이제 시계 패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프 클래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외부 클래스로 처리를 해봤는데, 그 이미지 처리는 이게 내부 클래스가 잘 되더라고요. 가지고,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부 클래스 처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락.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러너블이라는 그 스레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플멘트 메소드를 해주고요. 또뭐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4개 정도 쓸 생각입니다. 이미지 화면이 3개가 바뀔 거예요. 가지고 3개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저장할 것 그리고 현재 것 해가지고 이미지를 4개 처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미지 0은 GUI 툴킷 크리에이팅 이미지 CL1.png 그 어제 만들어주신 여기에 보면 있는 이미지에 CL1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계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이씨 1, 2, 3으로 해주고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미지 0번은
초기 이미지로 1번에다가 주소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런입니다. 이제 런에서 이제 이미지를 돌리는 작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 그 전에 페인트를 줘야겠죠? 페인트에서 지금 드로우 이미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미지가 이미지고 00 디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이미지 0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런너블에서 이제 반복을 계속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동안에 계속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런너블 해주면서 일단 10초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돌려서 트랙 캐치 해주시고요. 아주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돌려줘서 i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가 1인 경우에는 이미지 0은 이미지 i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는 이제 증가시켜주고 리페인트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1, 2, 아, 예, 이미지 0이죠. 네, 마지막에서는 i가 3일 때는 i를 다시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브레이크 문도까지 넣어줘야겠죠? 브레이크.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은 시계가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돌려보면 알겠죠? 또 실수 나면 고치면 되고요. 예. 돌려볼까요? 디자인 배경 화면. 마이 패널 시계. 시계는 스레드를 돌릴 거기 때문에, 요 주소 가지고서 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 이미지 클락. 그 다음에 new thread 여기다가 이제 runable 객체를 넣어준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면은 이게 스타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요 시계 이미지에 대해서도 set bound와 그 각종 레이아웃 처리를 해줘야겠는데요. 이미지 클락.set 레이아웃을 null로 처리해주시고 뭐 반복적인 작업이죠. set bound 15, 20 20, 179, 이건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숫자들입니다. 위치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set opacu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false로 해주셔야 배경이 투명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add. 그 다음 이미지로 이미지 클락.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시계가 뜬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초만 지나면은 이 시계가 아마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예,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이 시계 안에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안에 방금 시계를 했듯이 시계 안에 들어가는 글씨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다른 걸로 해주고 싶은데, 일단 한번 시도하겠습니다.